네, 썬데이 타임 2부 시작합니다. 네. 네. 자, POD 고 팟고 와이어리스 버전이고요. 지금 저희 2부에서는 이제 그 얼마나 확장 범위가 와이어리스가 좀 통하는 잘 범위가 먹나? 예. 저희가 여기는 지금 좀 좁고요. 좀 아래 매장에 좀 내려가서 내려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뭐 뛰어다니고 한번 액션도 좀 취해 주시고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뭐 거리보다는 장애물이 있을 네, 경우에도 그렇죠. 네,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냥 병원쌤 뛰어노는 거에 집중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자, 그럼 2층 매장에서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계세요. 저 유리병 안으로도 들어갑니다. 갔다 오셨습니다. 네, 힘드셨나요?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 좀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선 각 기타의 모델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팬더 계속 네. 스트라토캐스터 했었잖아요. 근데 각 모델마다 이게 어떻게 꽂히는지, 얼마나 그 모델마다 잘 어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요. 이게 아이바네즈인데요. 네. 이게 근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난전 이거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좁고 그쵸, 그쵸. 이상하게 구멍 뚫려 있어, 왜 지금, 사선이. 이렇게 뚫려 있을까? 그래갖고 했는데 뭐 무리 없이 그냥 딱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기타 쉐입의 노브 예, 단자랑도 다 들어가겠네요, 그뭐 정도면. 우리가 뭐 버즈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진짜 뭐 이상한 기타 아니고서는 네네네. 다될것 같은데요. 레스폴에다 한번 꼽아볼까요? 네. 레스폴에다 꽂을 건데, 오, 예야, 야, 왜 딸려오니? 자, 레스폴에다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폴은 뭐 여기 사이드 잭이니까 네, 어쩔 이렇게 당연히 꽂는데 꽂히겠죠. 꽂히는 건 근데 꽂히는데 저는 얘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얘 앞에 뭐가 보여주셔야죠, 예, 이렇게 앞에. 좀 예. 조금 얘가 제일.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매수 서면 아니다. 뭐 불편하지는 않네요. 좀 네. 보기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불편하지 않, 뭐 다리에 걸린다든지 이러진 않네요. 잘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냥 튀어나온 게 사실 그냥 기타에 붙어 있는 쟤네 앞다리의 노브를 꽂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고, 제가 예쁜 건 봤을 때. 같고, 예. 여기는 기타 외에 뭔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거니까, 예. 네, 그거는 조금, 조금 좀 거슬릴 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계속 보여줬던 예. 하얀색 스트랩. 근데 이게 이 스트랩 전용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여기 넣었을 때가 제일 위화감이 없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예, 예쁘고요. 예쁘고요. 여기 불도 착다볼수 있고, 뭐, 암도 탁 걸리고, 야, 더 이상 지나가지 않게. 그냥 앞쪽 좀 보여주시죠. 짜잔, 이렇게 해서 딱 보면,
그냥 이 슈퍼 스트레치나 스트렛 위주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튀어나온 것도 없이. 그리고 암도 돌릴 수 없다는 거는 우선 어쨌든 잭이 잭이 잭 꽂혀 투포자도 있으면 암을 돌릴 수는 없죠. 예, 그래서 한 저렇게까지만 암의 범용,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저렇게까지만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얘도 지금 잭으로 잭 대신 와이어리스 제가 껴놓은 거잖아요. 그럼 소리가 나죠 지금? 지금 잘 나죠. 네, 엄청 잘 나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빼면 빼면 노이즈가 생기는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쾅 소리. 네, 그 찌찌잭 소리가 나잖아요. 잭을 뺄때 우리가 얘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안 나.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게 요거 빼셔서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새기타 받으셔서 갖다 꽂으시면 꽂을 때도 쉬악이 없어요. 꽂으죠? 아무 소리 안 나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잘했죠. 너무 잘했죠. 여기 서브 단추가 있어갖고 요게 눌려야만 신호가 신호가 잡혀요. 잡혔죠. 잡히네요. 오. 꽂았을 때 노브에 딱 걸려서 해야 이거 신호가 잡히고 요거 안 눌르면 안 얘가 됐다. 딱 스위치가 올라오면 잡히고 안 뜨면 잡히죠. 안 잡히죠. 네. 아이고 요거 진짜, 신의 한수다 진짜 한수. 그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멀티 이펙터 만드는 데서 와이어리스를 만든 게 아니라 와이어리스 만든 데서 멀티 이펙터 그쵸. 만든 것그 같고. 디지털 신호 체계를 그거를 완벽하게 여기에 적용을 시킨 거야. 완벽하게 네. 지금 무선 사운드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럼 유선 사운드와 거의 차이가 비교. 자, 어떤지 일단 한번 비교를 들어보시죠. 해볼게요. 무선부터 좀 무선 사운드 들어보시고. 계속 좀 들어보세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저기 여기. 여기 있어. 유선이도 안 돼요? 다시 유선이도 답답한 것 같아. 다시 무선.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 볼륨을 좀더 키워봐. 다시. 조금 더 두껍네. 알았다. 이게 선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모가미 케이블일 거예요, 아마. 네. 이게 모가미 케이블이 이렇게 좀 뭉툭해요. 근데 이거는 깨끗하네, 더. 좀더또 선명하고 선명하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요런 거 근데 좋아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그 선명하고 깨끗한데 어떻게 말하면은 얘가 조금 그러니까 두껍다고 생각 알맹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데, 이게 좀 이상하게 다른데 이상하게 다 좋네. 이건 케이블 개성을 좀 따라가고요. 케이블 꽂으면 이거는 개성 없이 그냥 기타 소리만 나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레이턴시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꽂자마자 바로 맞아요. 바로 와요. 꽂자마자 바로 반응 뭐 맞아요. 진짜 잭 꽂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뭐 레이턴시 막 속주를 제가 잘 못하지만 레이턴시 없네요. 자, 지금 여기까지 그냥 와이어리스에 대한 좀 궁금할 법한 것들 좀 저희가 설명을 해보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와이어리스 쓰시고 그랬었나요? 그 전에도? 옛날 그 80년대 말에 어떻게 저 들어와갖고 한번 써봤는데 맥슨 거였나 그랬을 거예요. 맥슨 건 그때 와이어리스가 예 있었다고요? 맥슨 건데 FM 주파수를 썼을 거야 아마. 그래갖고 그때 주파수를 예 FM으로 예 썼다고요? 신화위가 공연했었나. 크기가 거짓말 조금 보태도 오렌지 헤드만 해요. 진짜요? 두개 꽂을 수 있고. 예, 투 와, 채널인데 투 채널에? 예, 그래갖고 타는데 마샬 앰프인가 뭐를 연결하는데 이것도 그때 신화위가 좀잘 나갈 때여서 가지고 하는데 김광한 DJ 아저씨 목소리가 나는 거야, 공연장에서. 야, 사회자로 김광한을 불렀구나. 네네네. 김광한 선생님을 불렀구나 하는데 없어 아무도. 그래도 어디서 나는지 몰라 소리가. 네. 2시에 데이트 김광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이어리스에서 라디오가 잡힙니다.
FM 주파수를 쓰니까. 예. 너무 막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야. 마샤램프 소리가 나니까. 예. 라디오 틀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요. 주파수 때 별로 와이러스 변천사도 좀 있죠. 예. 80년대 막 90년대 초에는 투 채널에다가 주파수도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예, 그 주파수 때가 겹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또 여의도야. 그럼 당연히 옆에 들리죠. 네. 그래서 거의 합주실에서도 주파수 잡을 때가 많았는데 예. 그 이후에 나온 2000년대 와이어리스는요 채널이 6개 정도로 늘어났고요. 대신 자동으로 잡나? 우선 주파수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값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랑 겹치는 것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제가 썼었을 때 이제 2000년도에 2010년도에 막 썼었을 때는 마이크랑 겹치는 주파수가 못 찾으면 와이어리스 포기하고 그냥 쬐꼈었어요. 그런 와이어리스가 있었고 이제는 또 이제 큰 분류를 세 분류로 나면 이제는 얘는요 자동으로 주파수를 잡아요. 피해가는구나. 네, 요즘 나오는 와이어리스는요 원래 쓰는 주파수 때 영역을 피해서 그걸 다 그리고 나서 얘가 따로 잡아서 나오기 때문에 네. 따로 얘 와이어리스의 값을 들어가도 주파수 잡는 그 영역대를 설정이 안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알아서 잡아주는 와이어리스입니다. 세상 좋네요. 이게 와이어리스를 제가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바꿨다 했잖아요. 네. 와이어리스를 끼고 기타를 돌려면 돌려도 돼요. 와이어리스 되게 튼튼해요. 네. 게다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모양이 네. 그냥 통으로 돼 있잖아요. 예, 예. 보통 와이어리스가 쬐꼬꼬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와이어리스 되게 많아요. 예. 다 라인 6 초창기 모델도 접이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라인 6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에서 나온 와이어리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와이어리스 그것도 다 접이식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이렇게 접어야 돼.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얘처럼 아까 레스포를 꼈을 때 뒤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접으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게끔 기타에 붙이려고 든 어떻게 했는데 얘는 그 길이를 짧게 하고 좀 더 최소형으로 배터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접을 필요도 없고 깁슨에 해도 좀 튀어나왔네요라고는 했지만 못 볼 정도는 아니에요. 못 봐줄 정도는 아니게 되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맥슨 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잭이 달려 있어요. 약간 기타 스트랩에다가 걸고 꽂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본체가 있고 짧은 잭을 사용해서 본체를 여기다 달고 했죠. 맞아.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위험한 게 얘랑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접합부 그런 관절 위가 많아. 고장이 나고 수명이 짧죠. 배터리 소모가 엄청납니다. 배터리 소모도 많았고 와이어리스를 쓰면은 좀 그 충전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이게 좀 많았어요. 거의 3시간 가는 와이어리스가 저희 거의 2010년도에 그 정도가 썼는데 오머리였는데 얘는 야 이거 배터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두근두근하죠. 한 시간 지나가면 그래서 공연하기 전에는 무조건 그 배터리 충전하려고 어디 그런 기억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세상 좋습니다. 네, 좀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와이어리스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멀티에 와이어리스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획기적이라서 네 뭐 말 다 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왜 블루투스는 안 되나요? 와이어리스도 여기 넣는데 왜 블루투스는 안 하나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오지 않을까요? 블루투스가 아직까지는 좀 레이턴시가 있죠. 레이턴시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악기나 이런 데서 블루투스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왜냐면 저희 핸드폰이나 다른 거 해도 블루투스 레이턴시 엄청 심해요. 엄청 심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개발이 된 대로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무선 뭐 이런 것도 되게 다 나오겠죠. 이런 잭들 없이. 네, 결국은 무선으로 가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들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 갈 거고 앞으로 또 썬데이템에서 들어오는 또 멀티들은 저희가 다 꾸준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평 주시죠. 한 줄 평 뭐 한 단어로 드리겠습니다. 고! 뛰어! 네. 그럼 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뛰어! 뛰어 예. 네. 무대 서서 뭐해? 뛰지. 뛰어야 돼요. 무대에서 무대라는 건요. 네. 듣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듣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데 듣고 보고 즐기고. 네. 그때 그럴 때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면 딱이네요. 그렇죠. 소리도 좋고 무대 위에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와이어리스 POD 고였던 것 같습니다. 점수 줄까요? 자, 몇 대 좋은 거다. 다시 몇 대 몇? 9.5. 9.5. 네.
그렇습니다. 네. 네, POD 고 되게 잘 알아봤고요. 네. 와이어리스 버전 나온 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네. 좋은 것 같고 획기적인 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좋은 한 주 보내십시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